안녕하세요, 완빅입니다. 오늘은 요청 게임 롤링 스카이 저번에 했었죠? 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게 새로운 맵인가 보죠? 저번에 어디까지 했더라? 번개 클라우드 산 언덕 깼고 드림팀도 깼었네. 겨울을 한 반쯤 가다 포기했었군요. 그럼 하던 데부터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바타를 껐어요. 아바타가 있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한데. 그냥 드래그만 하고 있으면 되던 건가요? 시스템, 게임 시스템이 기억이 안 나네? 벽에 안 부딪히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?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, 일단은 잘 되고 있고요. 갑자기 막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구나. 점프는 공짜로,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광고가 나오는 건 마음에 안 들고.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왜 떨어졌지?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. 하여튼 뭐 그냥 대충 감은 점프는 저절로 되니까 여 빨간 거, 주황색 뭐 이런 거만 밟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저기 앞으로, 아이고, 벽에 부딪히면 안 되는구요. 네, 벽에 부딪히면 당연히 안 되겠죠? 스와이프로 하면 좀 쉬울까요? 이렇게 점점 못해지는 거 싫어? 싫어하죠. 제가 이런 게임을 잘할 리가 없잖아. 손발력이 없는데. 뭐 없어? 막 튀나? 제 손이 튀는 거죠. 손이 부들부들. 네, 부들부들 좋고요. 방금 전엔 잘 됐잖아. 이 정도는 해줘야죠.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. 뭐가 본 방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이해를 못 하겠네.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. 지금은 뭐 벽에 안 부딪히면 되는 거잖아. 얘가 체크 포인트인데 죽었어. 체크 포인트부터 시작하겠죠? 아닌데? 체크 포인트 무슨 의미가 있어? 체크 포인트부터 시작을 안 하면? 하여튼 체크포인트로 배려로 막아놓고 잘 안보이게 만든 다음에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는군요. 게임 알아봤어. 갑자기 게임이 마음에 안들더라고.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되지. 실력으로 승부를 하게 해야지. 아, 이게 벽 부시는거고. 그 다음에 여기가 체크포인트고. 아, 깜짝 놀라서 마우스를 너무 심하게 움직였네요. 체크포인트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. 너무 양아치스럽지 않습니까? 뭐지, 먹는 건가? 아, 먹는 거군요. 안 보여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, 이건.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맞죠? 여기도 체크포인트. 뭐 벽을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없네요. 이건 또 뭐야?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아, 이게 뭔가 생길 거라고 저기 예고를 해주는구나. 그걸 몰랐네. 뭐야,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하는 거야? 자, 요렇게 해서 깼습니다. 뭐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되기 마련이죠. 농구를 잠금해 줘라 그래. 포기. 포기. 자, 포기하고요. 광고는 무슨 광고야? 이게 새로 나온 판인 것 같으니까 이 판 한번 해보죠. 이 판을 하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뭐가 위에서 자꾸 나와서 눈을 가린다, 야. 옆으로 가라는 얘기인가, 그럼? 안 보이는데? 이거 좀, 제가, 저의 인식 능력으로는 알아먹기가 힘들군요. 노란 거, 이런 거 밟아야지 점프를 하는구나. 이 게임을 여지껏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. 안 보인다고. 왜 옆을 가리냐고. 외워야 된다는 얘긴데
양아치죠. 게임 그렇게 양아치처럼 만들면 안 되지. 무조건 몸으로 부딪혀보세요. 죽는 걸, 사람들이 죽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나봐. 그럼 빡치면서도 열심히 해주겠지.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, 저는 안 합니다. 이거 왜 일부러 죽어가면서 깨도록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, 그렇게 만들어 놨죠. 세계로입니다. 축하합니다. 38% 부활 필요 없고요. 이제 뭐 이거 다 떨어지면 안 하면 되니까 뭐. 공 개수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되네. 저번에는 공 개수가 다 떨어지지 않았던가요? 살짝 움직여주고, 요 스와이프 하는 정도를 키보드로 어떻게 입력을 해놓아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으면 게임이 되게 쉬워지겠죠? 그런 생각 맞나? 이런 게임 하면. 게임을 열심히 할 생각이 전혀 안 들죠. 뭐야, 안 보여?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데, 이거. 외워야 되는데. 안 보이니까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? 죽어가면서 외우라는 얘긴데. 뭐 이런 스와이프 하는 게 뭐 재밌을 수도 있죠. 이런 것도 열심히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. 아이고야. 먹었어. 조금 왼쪽으로 안 움직이네요. 근데 왜 공이 계속 있지? 이상한데? 이거 죽으면 어느 돈 다 공 다 떨어져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었나? 이상하네. 하여튼 뭐 한 판은 저번에 못 깨던 판이 아니 저번에 했던 거 다음 판 한 판 깼으니까 뭐 그 정도 했으면 되긴 했는데 이게 세 판이라고 자꾸 해보라니까 맨 앞에 떠가지고 세 복은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미세 조종이 필요하군요. 아니 이거 옆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괜히 가서 죽었고. 그리고 또 말을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라는 건 비겁한 변명이고 사실 똑같습니다. 말 안 하고 한다고 특별히 실력이 늘지 않아요. 차라리 말을 하면서 하는 게 낫지. 그래야 변명거리라도 생기죠. 노란 것만 보고 가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여기선 가운데서 움직이지 말고 계속 노란 것만 보고 가면 되죠.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왼쪽으로 잘 못 움직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죠. 자,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구나. 똑같은 데서 또 죽었죠. 오른쪽으로 빠져봅시다. 왼쪽으로 가지 말고. 나 외우는 거야. 암기. 별거 없어요. 순발력이고 뭐 자시고 보고 피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냥 다 암기입니다. 다 기본적으로. 물론 타고나신 분들 있죠. 기본적으로 운동 잘하고 동체 시력 좋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이건 타고난 거야. 그냥 은근과 끈기, 노력 이런 걸로 다 웬만한 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게팅 오버릿 정도만 아니라면 그는 시간 엄청 많이 투자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제가 뭐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이 없어 사실. 설 손이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잘 게임이 안 되고 있죠. 간단하게 포기해버리면 되지 뭐. 왜냐면 저는 포기해도 됩니다. 왜냐? 아까 한번 깼으니까. 아직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보죠. 그 이 판이 좀 난이도가 높은 판인가봐요. 아까 그 내가 했던 판에 비해서 조금 더 정신이 없네요. 많이 외우긴 했는데 같은 데서 계속 죽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을 못 외운 거죠. 여기 조심해야죠. 여기 내가 미세 조정이 잘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. 아 이거 또 가운데로 갔어. 구석으로 가려니까. 광고 보면은 뭐 된다고 그러고. 아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네요. 네. 하려면 이제 공이 없으니까 게임을 못하는 거죠. 네. 시간 지나면 공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. 공이 없어서 못하겠네. 안타깝네요. 자 오늘 요점 게임 이게 뭐죠? 롤링스카이였나요? 네. 제 요청이죠. 한 번 더 해봤습니다. 뭐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판을 깰 수는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시간 좀 많이 걸리고 연습을 좀 빡세게 하려면은 공도 좀 사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.
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노력파는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면 제가 꼽혀서 하는 거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진 않아요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